자신. 그렇지. 나 자신을 위해서. 저 살고 싶어요. 맞아요. 네. 그거예요. 그러니까 네. 새 출발 해보자. 우리 아가는 인간의 이별이 들었구나. 그래서 시절이 내가 인간들을 정리하고 새로운 출발을 해보라는 운기가 들어왔다. 그러나 지금까지 다 살펴보더라도 우리 아가에게 인간으로서 이롭게 하는 인연보다는 내 소가지를 근심하게 만들고 배신하게 만드는 인연들만 맺어왔다. 그러나 신축년 한 해는 새롭게 출발하라는 운기가 들었었으니 기간의 인연들은 내 손발을 묶어놓는 인연이었고 내리다 우물 속에다 가둬놓는 인연이었디비. 그러니 이제는 새로운 인연 만나서 손발도 좀 풀어지고 자유로워지라는 운기로다. 이리 공수를 주시는데 이 공수가 무슨 뜻인가 하니 지금 인간의 정리가 들어왔어요. 그래서 내가 지금 나에게 맺혀있는 인연, 내 가정이든 주변이든 상황이 내 손발을 묶어놓고 나를 우물 속에 가둬놓는 인연이다. 이걸 이제 탈피를 해서 새 인연을 만나야겠는데 문제는 참 정리하기도 쉽지가 않고. 네네네, 맞아요. 제가 답답해서 네. 고생한 만큼의 네. 낙이 없었고요. 맞아요. 손발 다 묶여 있다 그랬는데. 그러니까 내가 벌었으면 만약에 100원을 벌었으면 50원 정도밖에 안 된 것 같아요. 내가 살아보니까. 맞다. 너무 힘만 들고 근데 진짜 날 우물 안에 가둬놓은 거야. 고생 엄청 했거든요. 맞아요. 20년 결혼생활 고생 엄청 했는데 남은 게 없어. 그리고 근데 이제는 우리 아가가 이제는 어떡하냐. 마음에서도 벌써 요사변동이 들 것이고 내가 그간 잘 지켜놓았다만 잘 버텨왔다만 이제는 좀 새롭게 좀 어떤 방향 가볼까. 새로운 사람들도 자꾸 눈에 들 수도 있고 그러면서 뭔가 변화의 바람이 자꾸 들 거예요. 근데 그거를 나는 모르겠어요. 우리가 뭐 가치관은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지금 봤을 때 실험 보셨을 때는 그동안은 새끼도 새끼고 뭐 가정도 가정이었다지만 이제는 좀 님이 나 자신 그렇지 나 자신을 위해서 저 살고 싶어요. 맞아요. 네. 그거예요. 그러니까 맞아요. 새 출발 해보자. 왜 맞아요. 그동안 얼마나 네 손발을 다 묶어놓고 얼마나 너를 우물 안에 가둬놨더냐. 기르니 새롭게 출발을 해서 이제 내 삶을 찾고 바람도 좀 쐬고 다니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삶인데 충분히 운도 들어와 줬기 때문에 안 좋게 나쁘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네, 그냥 새롭게 좀 각자 시간을 가져보자 하시던지 아마 이런 방향 해보셔도 문제는 우리 대주님이 좀 보통 아니다. 네네. 그치? 고지식해서 맞아. 융통성 없고. 네네, 맞아요. 시집 한번 왔으면 일부 종사지. 어쨌든 변화 바람이 들어오기 때문에 좀 용기 가지셔도 돼요. 여기 온 거 제일 중요한 거는 제가 내린 인간 제가 했어요. 뭐 저 조상부 신랑 조상부를 해준다고 해라고 그래갖고 그거를 한 적이 있어요. 예전에 한 15년 전에 제가 무슨 뭐 이게 신병이라는 거 생각을 안 해보고 살았는데 그런 건 아니거든요. 그러니까 그렇게 살았거든요. 신병 같은 그런 건 아니에요. 근데 몸은 어릴 때부터 계속 안 아팠어요. 그건 그냥 허약 체질인 거지. 그건 아팠어요. 그래갖고 그거를 했는데 차리진 않았거든. 그냥 그거 뭐 그러니까 이렇게 궁극적으로 모신 적은 없고 그냥 이렇게, 내려만 보고 내려 한다고 뭐 같은 거 뭐 물동이 하고 이런 거 하셨거든요. 그 어디 가서 근데 그런 쪽으로는 전혀 이제 생각 안 하셔도 될 것 같아. 왜냐면 그런 게 만약 님이 제자로 가야 되는 사람이고 그렇게 풀어가야 된다? 그럼 벌써 신명이 먼저 우리가 점을 칠 때 차고 들어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마음의 병이라고 나오는 거예요. 마음의 병이고 내가 의지할 곳이 없고 내가 고립이 돼 있다 보니까 그런 존재를 자꾸 따르게 되고 쫓게 되고 상황들이 거기 끼워 맞춰진 격이지. 그러니까 지금 할머니 보셨을 때 아까 뭐라고 그래서 지금까지의 인연은 다 없다 생각해라. 이건 다 잊어버리고 새로 이제 좀 새로운 방향으로 가라. 왜 전혀 그쪽 아닙니다. 전혀 신으로 신기 뭐 무당 신병 무병 이런 거로 풀 게 아니에요. 단지 내 마음의 병이 너무 짙었던 것이고 그거를 상황을 무조건 신으로 신은 상황으로 맞는 게 아니거든요. 아 그렇죠. 뭐 그러니까 그렇잖아요. 뭐가
보이거나 그렇지. 뭐를 뭐 꿈에 진짜 완전 성공 그런 거를 해줘서 그렇지. 맞거나 이래야지 이게 맞는 거예요. 바로 제 말이 그 말이에요. 강신 체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. 없어요. 없단 얘기지. 근데 네. 본인의 마음의 병 때문에 의지처가 자꾸 그쪽으로 뻗치는 건데 이제 하지 마시라 그렇게. 정리하라니까. 앞전에 말을 다 잊고 다 쓰레기통에 넣는다 생각을 하고 다 지운 백지 상태가 되긴 힘들겠지만 그래도 다 지운 다음에 새로운 방향을 찾아보라는 것이고 거기에 첫 번째 발걸음은 휴식이 좀 필요하다. 너무 내가 지쳐서 너무 마음의 병으로 들어오다 보니까 자꾸 엉뚱한 방향이 자꾸 끼워 맞춰진다라는 게 핵심이에요. 우리가 모든 게 첫 공수에서 핵심이 다 나오게 돼 있어요. 이게 너무 안타까워요. 그쪽으로 가지 마세요. 네. 그래서 네. 골병 난 거니까 좀 일을 쉬시고 올해는 좀 쉬세요. 휴식을. 신축년에 변화를 좀 가져주라 하시니까 내가 좀 쉬면서 바람도 좀 쐬면서 그러면은 분명히 내 이 골병 들었던 거 조금씩 조금씩 호전을 느껴요. 네. 이게 신받는다고 저기 될 게 아닙니다. 네. 전혀 아닙니다. 네가 그냥 아까 탁 읊어주시잖아요. 네, 본인이 네, 어떻게 네. 살아왔는지 네. 그게 원인이다. 그러니 네가 골병이 난 것이지 왜 이걸 신병 무병 이건 아니에요. 네. 알겠습니다. 기운 내시고 네. 네, 감사합니다. 예 네. 마음 좀 가벼우셨으면 좋겠네. 네, 멋있으면서 이쁘세요. 예 네. 감사합니다. 한복 너무 잘 어울리시고 감사합니다. 예. 좀 헷갈릴 정도에 미모셨어요. 아, 예. 예, 예. 정말 헛돈 쓰지 마시고 파이팅 하세요. 네, 감사합니다. 네. 이제 원체 이제 시집 가셔가지고 농사 짓고 막 터고 일만 막 일 두세 개씩 하면서 일 때문에 골병이 든 건데 그걸 가지고 신병이라고 뭐 병원 가서 솔직히 골병은 약이 없거든요. 병원 가도. 근데 그걸 가지고 신이 와서 그런 거다 뭐 자식이 이제 19살짜리가 그러면 뭘 하고 있어야 되는데 뭐 안 하고 있는 게 신 때문이라고 그러고 해서 막 내림을 할 뻔 하셨는데 다행히 하진 않으시고 신당 차리진 않으시고 오시게 된 케이스인데 그냥 좀 쉬시면 몸도 호전이 되실 거라 나왔고 참 심각하네요. 이렇게 골병난 사람한테 신병이라 하니까. 빈혈 때문에 어지러운데 그걸 신이 와서 어지럼증이라 그러면 참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. 예. 이제 편안해졌어요. 예, 왜냐면 딴 때 몇 군데 뭐 가고 뭐 신병이다 그래갖고 뭐 그 이렇게 신하는 그런 것도 하고 그랬었는데 여기서 딱 말씀하시기를 이제 그런 쪽으로 안 하시면 제가 물어봤죠. 제가 이제 제일 궁금해서 온 건 진짜 제가 뭐 이런 거를 해야 되는지 아니면 뭐를 뭐 집에다 뭐 모셔야 되는 항아리 같은 거 해야 되는지 이제 그런 말도 있고 막 그러니까 사람들마다 틀리잖아요. 저는 제가 생각하고 느낄 때는 저는 뭐 뭐가 뭐 보인다든가 뭐 진짜로 뭐 제가 뭐 이상한 행동들은 많이 좀 했었지만 보인다거나 뭐 누구 점자를 본다거나 전혀 그런 없었거든요. 저는.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저는 아닌데 가면 그런 말을 하고 또 딸까지 또 이렇게 또 얘기를 하니까 혹시 또 그런 게 아닐까 해서 이제 그게 이제 시원하게 풀려가지고 저는 이제 아니다라는 거를 제가 이제 믿고 가서 이제 그런데 가는 것 중에 정리를 하고 어차피 이제 아는 사람 이제 지인으로 가서 했었으니까 이제 저는 이제 그러면 좀 홀가분해진 것 같아요. 일단 아니라는 말에 안도의 한숨에 좀 편안히 올라가는 길이 힘들지 않을 것 같아요. 감사합니다.